그리고 끝으로 뉴스지 살펴보죠. 오늘 얘기는 코로나가 낳은 부작용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다른 부작용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온라인 성묘를 다니는 등 코로나 상황 속에 온라인 소통이 늘었는데요. 하지만 계속되는 화상회의 등의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 해외에선 대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뉴스지에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선언된 지난해 3월 이후 현재까지 소셜미디어에서 꾸준히 언급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줌 피로증이라고 불리는 줌 페이티그입니다. 줌은 이제 화상 미팅의 동의어가 됐죠. 줌 피로증은 비대면 수업이나 화상회의 등으로 피로가 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화상 미팅을 마친 10명 중 4명이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여성이 훨씬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 이유는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울 불안 증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남성들도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발표자나 자료 중심으로 소통이 진행되는 만큼 몸짓이나 표정, 목소리의 높낮이 등 비언어적 신호를 파악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배경으로 드러나는 공간이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도 피로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공간 특유의 시간차도 문제 요인인데요. 대답이 1.2초만 지연되더라도 집중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기업들이 화상회의를 지속할 예정이라면서 줌 피로증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회의를 한 후 얼마나 지쳤는지, 감정 소모는 어느 정도인지, 화상회의 후 다른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피곤한지 등을 조사해 분석한 후에 새로운 소통 방법을 찾는 것이죠. 온라인이라는 제한된 상황에서 비언어적 신호를 원활하게 주고받고 화상 미팅 횟수나 시간을 제한하는 방법 등이 주요 대상이고, 반대로 화상 미팅의 긍정적인 측면은 더욱 발전시키는 방안도 연구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2024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깊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요. 우리 사회도 디지털 공간에서의 새로운 소통 방법을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